누구랑 아들 MC 글이 닮지 않았나요? 닮았어요. 이게 유준열 씨 한 수. 아, 한 수꾼. 한 수꾼. 요만 대로 숟가락으로. 됐습니다. 통기타를 주축으로 구성된 밴드부 무드를 모시겠습니다. 먼저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중앙동아리 밴드 무드 회장을 맡고 있는 평생교육 청소년 상담학과 21학번 김혜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드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고 경찰에 정확한 21학번 김현재입니다. 무드 전 회장을 맡고 지금 상경대학 재학 중인 21학번 박준현입니다. 무드가 정확하게 어떤 동아리인지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네, 무드는요 42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통기타를 주축으로 한 어쿠스틱 밴드를 시작으로 지금은 올 장르를 다 하고 있는 그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런 밴드이고요. 정기 공연이랑 외부 공연 그리고 버스킹도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MT나 뭐 체육대회처럼 친목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 공연은 학교나 아니면 외부 공연장을 빌려서 한 학기 한번 진행을 하고 버스킹 같은 외부에서 하는 것들은 연산이나 아니면 표문대 쪽에서 진행을. 동아리와 차별화된 무드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저희 동아리가 정식 명칭이 통기타 동아리거든요. 시대가 변하면서 음악도 발전을 해왔고 이제 발전하면서 다시 할게요. 저희 동아리가 이전에는 이제 어쿠스틱 장르만 했었는데 이제는 뭐 발라드나 락, 팝송, 팝 이렇게 같이 다 소화해내면서 이제 올 장르를 다 하는 그런 밴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무드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동아리실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1, 2학기 개강하고 나서 1, 2주 정도 이렇게 모집글을 인스타그램이랑 에비타임이나 이런 데 올려요. 그럼 1, 2주 정도 모집을 받기도 합니다. 기타 초보도 가입 가능한가요? 자기가 배우고 싶다는 의지만 있으면 저희가 연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무조건 만듭니다.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그러면 그럴 리가 없다. 약간 일타가 은사 느낌이. 아, 그리고 동아리방은 저희 수도 4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면 쭉 들어가면 제일 끝에 있습니다. 안드라실 옆에. 혹시 무드에 가입하려면 회비를 따로 받나요? 아, 네, 저희 회비 받고 있는데 들어오실 때 10,000원 입회비고요. 그 다음에 활동비라고 해서 학기마다 1학년은 15,000원, 2학년은 10,000원, 35,000원 이렇게 올라갈수록 싸지는 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가입할 예비 동아리 조원에게 영상 편지 한번. 무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음악 좋아하고 공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재밌게 해봅시다. 야. 그걸 너무 좋다. 어젯소를 이렇게까지 하셨어. 내가 무대에서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원래 잘하는데 원래 무대 체질이다. 무대도 술 맛이 올라가서 무대 들어가자. 왜 잔챙이가 있지 이럴 수 있어. 한 번도 안 들어간 거 진짜로요? 네. 아, 그 이무진 많이 닮았다고. 아, 선민수 닮았다. 아, 너무 웃겨. 제가 선민수 했어요. 진짜 진짜. 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민대학교 5학과 1학번 최민성입니다. 어우, 최종훈이네. 안녕하십니까, 전담이의 최종훈.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의대학교 무용학과에 불렀던 통기타 음악 동아리 이미 맨장이자 재민석입니다.
그림 동아리라고 많이 오해하세요. 그러면 너무 섭섭한데 저희는 이제 그림 동아리가 아닌 그림자의 순 우리말로 그림자처럼 우리 곁에 늘 있고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그런 음악을 하겠다 해서 지어진 이름. 그렇다면 다른 동아리와 차별화된 우리 동아리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타 동아리에 비해서는 규모가 좀 작은 편이고 통기타 위주이다 보니 통기타로 편곡을 해서 저희들은 색깔을 보여주고 아니 저희들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후배들한테도 공연 기회를 많이 주어주고 있고 저희는 카운 말고도 젬베, 쉐이커, 아이온, 첼로 이런 자리를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동자같이 했고 이제 이번에 교내 행사 하고 지금 대회 활동으로 부산 이브 엑스포에서 주최하는 청춘 페스티벌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공연 팀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원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총 70명인데 그래서 신입 부원은 50명 정도 있습니다. 원래는 그림애가 남자 비율이 높은 동아리였습니다. 지금이 여자가 8, 남자가 6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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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때문에 아니고 강남이가 기타 알려준다고 저희는 이제 가입비 2만 원을 받고 있고 한 학기도 활동비를 만 원씩 받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그림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동아리실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연을 하지 않고 그저 음악을 좋아하고 나는 기타가 좋고 그런 이유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가끔 공연 동아리를 해서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냥 내가 음악을 좋아한다 하면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연 플러스 참여하고 싶다 하면은 간단한 면접과 오디션을 보고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저희는 기타 강의가 또 있기 때문에 음악을 하고자 아니면 배우고자 한다면 누구나 가입해 주세요. 저희 동아리실은 상인과 5층 서점 건물 고슴도슴 모일 수 있는 동아리방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로 문의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가입할 예비 동아리 부원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남길까요? 아, 네. 저 대학생이 되었다면 이제 과 생활도 중요하고 성적도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음악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저희와 함께 음악 활동을 한다면 앞으로의 진로든 추억이든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동아리 가입 안 했다면 저희 그림애와 함께 청춘과 낭만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그림애 들어와. Oh my!